밑줄 친 문맥상 낱말이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정말 미안하지만 알고 있자는 내용이면 어쨌든 다 읽어봐야죠. 주제랑 이어지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봐야 되잖아. 한번 볼게. 자, 인간은요. 인간의 혁신은요. 어디에서? 농업에서. 인간의 혁신은요. unlocking이라고 돼 있어요. lock이라는 단어가 열다라는 거잖아. 맞아? 잠그다라는 거잖아. 그럼 unlock이라고 하면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어줬대요. 뭐를요? 계량을 열어줬대요. 뭐에? 사과, 튤립, 그리고 감자의 계량을 열어줬대요. That would have been realized라고 돼 있어. 여기서 that부터 뒤에 전부까지는 못 꾸며주고 있는 거야? 계량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That would have been realized. 실현할 수 없었을. 뭘 통해서는? 식물의 자연적인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실현할 수 없었던 이런 계량을 가능하게 했대요. 자, this cultivation, 이 경작 과정은요, has created, 만들어냈대요. 뭐를요? Some of recognizable vegetables, 알아볼 수 있는 채소나 또는 과일들을 만들어냈대요. Consumer look for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목적어 없죠? 소비자들이 찾아볼 수 있는 거야. 어디에서? 식료품 가게에서 소비자들이 찾는 채소나 과일을 알아볼 수 있는 몇몇을 만들어냈대요. 자, 하지만 자, 지금 이 위에까지 내용. 계량이 가능해졌고 계량은 이제 계량한 것들은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이 나오고 시작해요. 자, relying on a few variety of the cultivated crops, 재배된 작물인데 소수의 재배된 작물에 의존하는 것은 주어져. Relying이 can leave 인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Vulnerable 취약할 수가 있게 한대요. 뭐에 대해서? Starvation 굶주림에 대해서. 자, 그리고 agricultural loss 농업의 손실에 취약한 상태를 남길 수가 있대요. 만약에 뭐 한다면? Harvest가 파괴되어진다면 추수가 파괴되어진다면. 자, 그러면서 여기 뒤에 문장 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대요. Over course of the 3 years during Irish potato famine, 3년 동안 진행되었던 아일랜드의 포테이토 기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자, 그럼 결국은 감자에 집중하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돼? 죽음을 받게 되니까 vulnerable 돼, 안 돼? 상관없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볼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아이러쉬가 주로 어떻게 됐어? 의존했대요. 어디에 의존했어? 감자랑 우유에 의존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a neutrally balanced meal.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거에서 주로 집중했기 때문에 뭐 했어? 또 죽었던 거죠. 사실 1번하고 2번은 그냥 이 문제에서 다 해결이 되네. 그럼 2번도 넘어갈게. 자, in order to continue its symbolic relationship, 뭘 유지하려면 이것의 symbolic 공생 관계거든요. symbolic relationship이. 그러니까 상징적인이라는 말로 해석을 했을 수도 있을 거야.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랑 재배 식물과 이렇게 상징 공생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인간은요. must allow 허용해야만 한대요. 즉 여기서 allow for이라는 말이 나와서 고려해야 하다라는 말로 나와요. 뭘 고려해야 돼요? Biodiversity, 생물의 다양성을 고려해야만 한대요. 그리고요, 인식해야만 한대요. 뭐를요? 잠재적인 이득을 인식해야만 한대요. 근데 그 이득이 뭐야? Monoculture of plants can introduce라고 돼 있어요. Monoculture이라는 말이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앞에 우리가 symbolic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공생이라는 거 들어가 있었어요. 맞아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Monoculture of the plant can introduce. 이 모노컬처 작물이라는 게 can introduce. 도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빙판을 인식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문장에서 얘기하는 게, 재배식물과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다양성을 고려해야만 되고, 그리고 잠재적인 이득인데, 그 이득이 이 식물들이 가지고 올수 있는 이득을 또 고려해야만 한대요. 근데 뒤에 거 볼게. 자, planting seed.
모든 종류의 씨앗들을 심는 것은요, 비록 even if they don't seem immediately useful or profitable, 즉각적으로 뭐 유용하거나 이득이 돼 보이진 않더라도 이런 식물을 심는 건 you can ensure 보장할 수가 있대요. 뭐를요? Longevity라고 하면은 이거 혹시 장수라고 아는 친구 있어?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런 작물들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장해 줄수 있대요. 뭘 위해서?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오래 보장되는 걸 지속해 줄 수가 있대요. 자, 근데 여기서 4번은요, 잡을 수 있어요? 맞았다고? 3번도 잡을 수 있어요? 뭘로 잡을 수 있어? 죽었다 왔네요. 포테이토나 밀크페이가 집중해가지고 죽었으니까 모노컬처는 죽는 나이가 베네피시한다. 나쁜 거네. 모노컬처가 뭔지 몰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모노컬처라는 게 뭐랑 같은지를 좀 잡았으면 좋겠냐면, 이 녀석은 사실 누구랑 같아? 아까 말했던 밀크랑 어딨어? 왜나안 보여? 밀크랑 감자 요거 말하는. 이 작물들이 도입이 되는 것에 대한 이득? 아니죠. 지금 그걸 한다면 다 뒤진다면. 그럼 뭐가 돼? 얘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planting all kinds 모든 종류의 씨앗들을 심는 것은요. 비록 이득이 된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종류라는 게 결국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하는 게 뭐야? 얘잖아. Diversity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결국 뭐 하는 거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4번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답은 3번으로 골랐어야 됐어. 결국 모노컬처라는 게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모노컬처리요. 앉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되게 핵심원을 얘기야. 이거를 뭘 찾아내야 되냐면 얘가 밀크랑 같은 말, 포테이토랑 같은 말이었었구나. 요걸 잡았어야 돼. 모노컬처 단일 경작인가 이거.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자, 그래서 밑에도 balance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작물을 심다라는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자, balance는요. 유지되어져야 된대요. 뭐하고 뭐 사이에? Nature's capacity for wildness, 야생에 대한 자연의 능력과 인간의 욕망인데 뭐에 대한 통제에 대한 인간 욕망 사이에서의 유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그럼 5번 가보죠. 자, philosophical activity is based on blank. 철학적 활동은 기초를 둔대요. 빈칸에 기초를 둔대요. 어디에 기초를 둘까? 이 빈칸이 가리키는 말이 밑에서 어디서 나올까? 그거 잡아야 되는 거네. 맞아? 자, 근데 볼게. 철학의 thirsty, 갈망이죠. 목마름이라고 하니까 갈망이에요. 지식에 대한 이 목마름은요, 갈망은요, is shown, 보여진대요. 뭘 통해서? 시도를 통해서, 어떤 시도를 통해서? 더 나은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통해서 보이게 되어진대요. 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비록 그 답이 are never found, 결코 발견되지 않더라도. 빈칸 잡을 수 있는 거 있어요? 빈칸 말 잡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자, 철학적 활동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럼 철학적 활동이 시작되는 건 갈망이라고 되는 거잖아. 맞아? 갈망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갈망은 결국 뭐예요? 질문에 대한 더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래.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서 요 시도부터 여기 뒤에까지는 결국 뭐예요? 이 말의 반대말이 빈칸이 되는 거거든. 이해됐어? 그럼 이 말의 반대말은 뭐야? 찾지 않으려는 거가 되는 거잖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게 되는 거야. 근데 밑에 거 잠깐만 볼게. 인식이에요. 무지의 인식이에요. 그리고요.
Emphasis on self-assurance라고 돼 있어. 강조예요. 자기 확신의 뭐 강조. Conformity 순응인데 확립되어진 가치의 순응. Achievement예요. 성취예요. 고대 사상가들의 성취. Comprehension 이해인데 natural phenomenon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야.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뭐야? 아무것도 못 찾아. 맞아? 자, 그럼 한번 뒤에 거더 이어서 볼게요.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철학자들은요, 또한 알고 있대요. 너무 확신하는 것이 can hinder, 감출 수, 방해할 수가 있대요. 발견을요. 어떤 발견? 다른 것들과 더 나은 가능성들의 발견을 감출 수가 있대요. 이것도 결국 빈칸과 연결될 수가 있겠네. 아니, 색깔 다르게 할게요. 미안해. 다른 색으로 해야지. 자, 근데 볼게. 철학적 대화에서 참여자들은요, are aware, 인식한 대여 모를려 대여 there are things,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한대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목표는요, 그 대화의 목표는요, is to arrive, 도달하는 것이에요. 뭐에? 컨셉에, 개념에, 또는 생각에. 근데 그게 뭐야? That one didn't know or understand beforehand. 미리 알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누구라도 생각에 도달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기 문장에서 두 가지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 자, 그리고 뒤에 문장 볼게요. 전통적인 스쿨스 학교에서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은요, 흔히 일한대요. 뭐에 대해서? 사실적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또 배운대요. 뭐에 대해서? 특정한 컨텐츠, 내용인 건데, 그게 뭐야? 커리큘럼에 실린 내용들을 또 배운대요. 자, 그리고요, 그들은요, 습득하지 않는데요.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습득하지 않는대요. 자, 하지만, We know, 우리는 알고 있대요. 뭐가? Aware that of what one does not know can be good way to. 아, 인식하는 건데,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래. 그게 뭐야? Acquired knowledge, 지식을 습득하는데. 얘도 결국은 또 뭐야? 초록색깔 같은 말 아니야? 자, 그래서 볼게요.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re developed through the thinking and talking. 지식과 이해는요, 발달되어진대요. 뭘 통해서? 생각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 putting things into words. 어떤 것을 말로 놓는 것이 make things clear. 더 분명하게 만든대요. 자, 그러므로 students, 학생들은요, must be afraid of, 두려워해야만 한대요. 무언가 잘못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하고요. 그리고요,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 없이 처음에 확신하는 것 없이 그들이 옳다는 것을 처음에 확신하지 않고 말하거나 해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 자, 결국 여기서 요 초록 색깔 부분은 결국 뭐라는 거야? 두려워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은 위에서 들어가는 거는 결국 뭐예요? 들어가야 될 말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네. 왜냐하면 초록색으로 다 말하고 있는 게그 부분 아니야? 그게 이 철학 활동의 가장 시작이 돼야 되는 기본적인 표현이니까 얘는 뭐가 돼? 초록색이 돼야 돼. 그럼 답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1번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ignorance라는 단어 자체가 무지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알지 못한다. 그 말이면.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기초를 둔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해됐어? 만약에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이렇게 답을 구하려고 바로 했으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찍어야 됐을 확률이 높아요.
뒤에 것까지 읽어서 초록색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네. 그래서 거기에서 1번을 도출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 됐어. 자, 그다음 6번 가볼게요. 배고픈데. 밥 먹었나? 먹었어? 왜안 먹었어? 집 가서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고기? 한우? 고기 부자였네. 진짜 삼겹살 아니면 한우? 한우도 좋아해? 나 배고픈데. 나는 견과류를 먹는데 너는 고기를 먹는구나. 근데 고기 먹어줘야 돼. 너안 먹지? 웃긴 뭐예요? 많이 안 먹어요. 잘안 먹지? 한식은 안 해요. 아, 진짜? 한식은 안 해요. 싫어하는 게 많아, 좋아하는 게 많아? 그냥 입에 혓바닥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매운 것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일단 들어가는 데서 먹어가지고 좀 배맡은 스타일을 그렇지 그게 다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이 없는 거네. 편식이 절대 없어. 준서는? 먹는 거 가려? 안 가려? 그럼 다 먹어? 좋아하는 게 많아? 싫어하는 게 많아? 버섯 빼고 싫어하는 게 버섯? 버섯 왜? 어떤 거? 버섯을 느낌이 싫어. 식감이? 그러니까 오이 싫어하는 애들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식감 싫어하는 애 있고, 그래서 오이 식감 싫어하는 애들은 수박도 싫어해. 향도 있어서 오이 향 때문에 수박 향도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 응? 조개 싫어해? 다 먹네. 그치. 마라탕은 나도 잘. 근데 롯데리아인가? 롯데리아에 마라 들어가 있는 햄버거 나왔던데? 괜찮아. 소스프레소 나 한번 먹었어. 응? 나도 오랜만에 봤어. 은총이네. 좋아하는 게 많아, 싫어하는 게 많아? 먹는 게 많아, 안 먹는 게 많아? 당연히 먹는 게 많겠지. 좋아하는 게 많아, 싫어하는 게 많아? 좋아하는 게더 많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제일 싫어하는 건 뭐야? 회 이런 거? 구이는? 가끔. 그치, 회는 초장 맛이 나요. 쌤은 사실은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와사비 찍어 먹어. 와사비 맛, 생와사비 그것만 찍어. 그냥 회 진짜 맛있는데 왜 싫어? 식감이 싫어? 고기는 좋아하지. 그럼 그냥 해산물은 다 싫어하는 거야? 치킨은 먹어? 그냥 바다가 싫은 거네. 낙지도? 괴뢰산물이야. 비린내 나는 거?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 왜냐면 회는 비린내는 안 나는데 잘. 그치. 그렇게 맛이 나는 건 아니야. 맛이 없어. 걔는 그냥 그 식감으로 먹는 거라고 생각해. 조용히 해. 꼬셔야 돼, 제 매개한테. 근데 고기는, 그 생선은 이제 구워 먹으면은 좀, 하지만. 자, 왜 했냐면은, 일단은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볼게요. The deep fried foods are tastier than bland foods라고 돼 있어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요 더 맛있고요. Bland foods 싱거운 음식보다 더 맛있대요. 그치? 감튀 환장하셔. 어묵도 맛있잖아. 얼음도 어묵도 튀긴 거고.
난 떡볶이 먹으러 가면 튀김을 제일 많이 먹어. 자,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은요, 발달시킨대요. 취향을요, 뭐에 대한, 그런 음식에 대한 취향을 발달시킨대요. 자, fatty food, 지방이 많은 음식은요, 야기시키죠. 근데 cause라는 녀석이 오형식 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간 거 체크해 주시고요. 뇌가 분비하게 한대요. 뭐를요? 옥시토신이라는 걸 분배하게 하는데, 옥시토신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뒤에 보니까 강력한 호르몬이래요. 진정과 그리고 항스트레스랑 그리고 진정 효과를 가진 강력한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한대요. 즉, 뭐야? 지방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대신 살은 찌는 거네. 그럼 살찐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는 걸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 아닐까? 난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왜냐면 내가 지금 10몇 킬로 가지고. 렉스카 오고 나서. 은총이가 처음 볼 때보다 한 13kg가 쪘어. 나 13kg 쪘어. 우와? 13kg 쪘어. 렉스, 어? 난 2년 만에 거의 13kg 찐것 같아. 난 몰랐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주더라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This, 자, said to be 알려졌죠. 뭐라고 알려졌대요? 아드레날린의 반대로 알려진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한대요. 어디에? Into the bloodstream, 혈류에. Hence, 그로 인해서 the term comfort food이라고 돼 있어요. 위안 음식이라고 돼 있어요. 자, 즉 여기서 옥시토신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예부터 예까지도 다 옥시토신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옥시토신이 목적어고요. 그리고 누구의 릴리즈의 목적어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서술어인데 부연 설명이 지금 길어져서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fatty food라는 게또 다른 말로 뭘로 불려진다고? 위안 음식이래요. 자, we may even be genetically programmed to eat too much. 우리는요, 심지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져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너무 많이 먹도록 프로그램되어져 있을지도 모른대요. 자,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음식은요, 매우 부족했대요. 자, food인데요. Along with salt, 소금과 함께 있는 음식은요, 아, 뭐냐, 소금뿐만 아니라 뭐야, 탄수화물, 지방이 있는 요 음식은요, was hard to get. 얻기 어려웠대요. 그리고 the more you get, 네가 더 많이 구할수록 더 좋았대요. 더비격고 더비격고 나왔네. 네가 더 많이 구하면 더 좋다라고 얘기하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자, 원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프로그램은 사실 뭐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냐면 굶는 거에 조금 더 프로그램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잖아. 간헐적 장식을 어느 정도 하게,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원래 옛날에는 식량을 구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돼? 어느 정도는 굶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 그 굶어야 되는 시기 동안에 똑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 사람은 빨리 죽겠죠. 그래서 굶을 때 사람은 뇌에서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되게 효율적으로 쓰도록 바뀐대요. 자, 그런데 원래 사람은 그렇게 굶었는데, 옛날 당시에 이제 뭐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소금이나 지방 같은 건 구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한번 맛보기 시작하니까 미치는 거지. 자, 그럼 볼게. All of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은요, 필수 영양소였대요. 어디에? 인간의 식단에서 필수 영양소였고요. When their ability was limited, 그들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어졌을 때, you could never get too much. 지나침은 없었대요. Can never too much. 이거 무슨 뜻이야? 아무리 동사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얻어도 지나침이 없었대요. 그래서 해석하는 거에서 조금 꼬였을 수도 있어요.
자, 사람들은 또한 hunt down, 사냥을 당하거나, 사냥을 했거나 동물을 또는 채집해야 했대요. 식물들을 누굴 위해서? 그들의 음식을 위해서. 자, 그리고 that took a lot of calories. 그것들은요, 많은 칼로리를 소비했대요. 자, 요즘 날에는 다르대요. 우리는요, 음식을 가지고 있죠. At every turn이라고 되어 있네. At every turn, 여기저기에, 근처에, 도처에 이런 말이에요. 자, lots of those fast to food places and grocery store with carry out food라고 돼 있어요. 많은 패스트 푸드 음식점과 식료품점인 거죠. 뭐와 함께 포장 음식과 함께 이런 것이 주변에 있대요. 자, but 하지만 that ingrained caveman이라고 돼 있는데 ingrain이라는 단어가 뭘까? ingrained 뿌리 깊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 깊은 원시인의 정신은요, says 말한대요. 뭘 말해요? We can never get too much to eat. 구할 수는 없다고. 먹기에 너무나는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여기서 또 조심해. 이거 투투금은요. 자, 그래서 carving for unhealthy food. 그래서 뭐예요? 갈망이죠.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갈망은요, 아마도 뭘 거예요? 플러스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몸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야? 좋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번 보면 실제로 be our bodies attempt to stay healthy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건강을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시도일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요, 이어진대요. 해로운 걸로. 어디에? 이코시스템. 그냥 얘 아니죠.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Dramatically reduce our overall appetite. 우리의 입맛 같은 거, 전반적인 입맛을 감소시킨대요. Simply, 단순하게 결과일 거래요. 뭐예요? 현대 스타일. 2, 3, 4번 너무 아니고요. Partly strengthen 강화시킨대 우리의 선호를 뭐를요? 신선한 음식에 대한 거. 얘는 그냥 반대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 1번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 해석만 좀잘 됐더라면은 명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기도 해요. 자, 6번 질문. 없어? 자,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7번 좀 볼게요. 아주 그냥 난리났네.
시작하는 거지. 민지랑 최근에 연락해 봤어? 민지랑 연락해 봤어?
오케이. 씨. 누가 저를 자꾸 암살하려고 해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이거 몇 번이야? 7번 보자. 힛은요, 손실된대요. 어디에서? 열은 표면에서 손실된대요. 그래서 더 많은 표면적을요, 네가 가지는 거죠. 뭐에 대비해서? Relate to volume. 최적에 대비해서 가질수록, 볼륨에 대비해서 가질수록, the harder, 더 어렵대요.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must work, 일해야 된대요. 움직여야 된대요. 자,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열을 위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고. 됐어요. 더비교급, 더비교급 나왔으면은 앞에는 원인이고 뒤에는 결과가 되잖아. 그래서 얘가 뭐야? 결과죠. 자, 그것은 의미한대요. Little creature, 작은 생물들이 have to 만들어내야 된대요. 뭐를요? 열을요. 더 빠르게. 뭐보다? 더큰 생명체보다 더 빠르게 만들어내야 된대요. 자, 그렇죠. 왜냐면, 작은 생명일수록 표면이 모호하기 때문에 더 작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볼게. 자, despite the vast difference in heart rate라고 돼 있어요. 심장 박동수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포유류는요 가지고 있대요. 약 8억 존나 많이 뛰네. 8억 회의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있대요. 어디에? 그것들 안에, 그 모든 동물들 안에. 만약에 그들이 평균 수명대로 산다면 8억 회의 심장 박동수를 갖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뭘 나왔냐면 심장 박동수라는 게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심장 박동수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앞에 문장에서는 심장 박동수가 아니라 그들은 뭐 해야 돼요?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 물론 빠르게 움직이는 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걸로도 생각을 할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명확한 단서로는 잡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뒤로 가볼게. 자, 그들은요, must therefore lead completely different lifestyle. 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라고 나와 있는 게 단서긴 한데 뒤에 문장이 되게 빈약해. 그러므로 완전하게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an elephant heart beats just 30 times a minute. 1분에 30회를 움직이는데 인간은 60회, 그리고 소는 몇 회? 50에서 80회. 하지만 쥐는요, 600회를 뛴대요, 1분에. 즉 1초에 10회를 뛰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여기 문장에서 나왔던 거, 위에 문장에서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작은 크리에이처라는 말이 나왔고, 큰 크리에이처라는 게 나왔고, 밑에 것도 볼게요. 밑에 것은 little 크리에이처는 누가 있었어? 마우스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인간과 비교를 했었으니까 뭐 인간 그냥 얘네도 그냥 다큰 걸로 볼게요. 어차피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얘네도 결국은 다 뭐예요? 다큰 녀석들 얘기하고 있었어. 자, 그러면 이어지는 녀석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게이라는 녀석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파란색이 되면 가장 적절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뒤에 거 볼게요. 자, 우리 인간은요 대조적으로 need to consume 소비해야 된대요. 대략 몇 퍼센트를? 2%, 우리 신체 무게의 2%만을 먹으면 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에너지 요구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소재가 얘는 완전 달라지죠? 위에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 움직임과 큰 동물과 작은 동물이라는 게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르게 뭐가 나와서 몸무게가 나와 있고요. 그럼 결국 몸무게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크기밖에 없을 거고요. 인간이라는 것도 결국 크기였는데, 근데 앞에서 뭐가 있었어? 여기 부분에 인간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비번을 일단 우선적으로 와야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비번의 뒤에 문장 이어서 볼게. 자, 매일 just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마우스는요, 먹어야 된대요. 뭐를요? 약 50%를 그들의 몸무게.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어지는 게 명확하게 나오죠. 대조적인 것과 인간이라는 게 나왔고, 얘네들은 또 소비하고, 우리 몸무게 2%. 비번 다음에 확실하게 C가 올 수가 있네. 자, 그러면은 여기 것좀 볼게요. 자, 지금 지문에서 읽어서 알지만, 만약에 데이를 리터 크리에이터로 잡을 수 있는 단서가 없었다면 적어도 비번하고 C번은 이어지는 걸 잡을 수가 있었어요. 맞아? 그걸 잡을 수 있었어야 돼. 그럼 이제 C번을 뒤에 거를 읽고 나서 이 A번이 뒤에 문장이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볼게. 자, one area 한 지역이었는데 where animals are curiously uniform. 동물들이 뭐 호기심 있게도 또는 여기서 기묘하게도 이렇게 되거든요. Uniform이라는 뜻은 동일한 뜻이에요. 동일한. 이상하게도 기묘하게도 동일한. 요한 영역은요. The number of heartbeats, 심장 박동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평생 동안 뛰는 심장 박동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나와 있어? 하트레이트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평균적으로 산다면 800회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당연히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어져야 되는 게 A가 더 맞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어. 첫 번째, 만약에 B번의 데이를 명확하게 잡았다라고 하면 괜찮아. 근데 B번에서 명확하게 잡지를 못했어. 그래서 다 읽어봤는데 헷갈려. 근데도 어떻게 돼? B번하고 C번하고 이어질 수 있는 단서가 너무 명확하게 나왔고요. C번에서 A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단서도 너무 명확하게 나왔어. 그래서 답은 B, C, A죠. 이해됐어요? 자,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응?